소위 1대1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출 안 해요? 잃어버렸어요. 어? 잃어버렸다. 소위 틀린 거좀 보고요. 자, 시에 2번부터 해볼까요? 크리스. Okay,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는 남자 형제다. 오, 다 맞았어. 크는 똑똑하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무슨 격?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히는 뭐 대신 왔어요? 크리스 또는 마이 브라더 대신 왔죠. 크리스든 마이 브라더든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주격일 때 히의 자리에 올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해볼까요? 줄리아? Okay.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친절한 줄리아는 친절한 여자아이다, 소녀다. Everybody loves her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무슨 격이에요? 자, 격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주격.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이란 뜻의 소유격. 누구의 것이란 뜻의 소유격 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이 중에서 뭐예요? 목적격이라고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걸 목적격이라 합니다. 하다시 뒤에 옵니다. 여기에 누가 다 있고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 누구를? 그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4번 해볼까요?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Now yours. 그렇죠. 오케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너를 위한, 이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이 펜은 선물이다. 어떤 for you, 너를 위한 선물이야. 그다음 이제 이것은 너의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면 yours는 뭐 대신 이건 일단 무슨 기억이에요? 소유격 대명사니까 얘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그러면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라고 했죠? 네가 필기도 해놨어.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것은 너의 것이란데 이 것이 뭐 대신 왔어요? 것 대신에 뭘 써도 돼요? 너의 팬이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펜으로 바꿔 쓸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얘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고 얘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소유격 대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he woman is a customer. 오케이. 그래서 The woman is a good singer는 무슨 뜻이고 그 여자의 노래는 그 여자는 좋은 가수다. 그 여자는 좋은 가수다. 그 다음에 얘는 그녀의 노래들은 멋지다. 오케이. 그래서 얘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 얘 뭐로 바꿔 써도 돼요? 'Cause you're amazing. 그녀의 것은 멋지다. 가수로 했으니까 그녀의 것은 뭐겠어? 그녀의 것. 여기에 그 여자가 멋진 가수로 했으니까 그녀의 것이 멋지다는 얘기는 이 것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틀린 부분 바르게 한번 고쳐볼까요? 1번은 He is a very tall. 이건 무슨 뜻이고? 그는 매우 키가 크다. 무슨 격이 필요했어요? 주격. 주격이 필요했죠. 계속해서 3번. It is 11:30. I am late again.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11시 30분이다. 나는 늦게 late의 뜻은 뭐고요? 늦은. 그럼 I am late은? 나는 늦다. 나는 늦었다. 난 지각했다. again의 뜻은? 다시. I am late again의 뜻은? 나는 또 늦었다. 난 또 지각했다. 근데 It is 11:30가 무슨 뜻이라고? 그것은 11시 30분이다예요. 11시 30분이다예요. 11시 30분. 오케이.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뭐 설명했는데 얘기해 주세요. 이 아무 뜻. 이때를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이때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비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는 이시 있다. 아무 뜻 없는 it은 어떨 때 쓴다? 화창하다. It's sunny. It's sunny. 11시 30분이다. It's 11:30. 여름이다. It's summer. It's summer. 어? 월요일이다. It's Monday. 그래서 무슨 요일이다, 몇 시다, 무슨 계절이다, 몇 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을 쓴다. 그래서 이거하고 생긴건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 다른 애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다음 중 it의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를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 대명사 it인지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인지 구분하라는 문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Miss Smith. Mrs. Smith is a doctor. It is America. Okay.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Miss Smith is a doctor.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스미스라는 얘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 지금 쓰는 거
이건 미스터 스미스라고 읽지 않나요? 미스터 스미스는 어떤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성을 가진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미스 스미스는 성이 스미스인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스미스라는 이름의 어떤 여자분이 의사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게 데이를 이스로 바꿔야 됩니까? 그럼 뭐로 바꿔야 됩니까? 이거 네가 필기해놨어. 어? 근데 또 이수로 바꿔놓으면 어떡하니? 응? 이 쉬가 뭐 대신 온 거야?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겁니까? 미스 스미스 여자라고 여기 얘기했기 때문에 쉬로 주격이 필요했고 그래서 쉬로 받아야 되고 쉬 이즈 아메리카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미국 사람. 그녀는 미국인이다. 미국 사람이다. 아메리칸이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박서희 양 다음 파트. 이게 틀릴 게 많던가요? 오케이. B 대화를 완성시켜 보세요. Is she late for class? Is it late for class? 라고 물어봤더니 뭐래요? Yes. Yes. So, Yes, he is 뒤에 생략 된 말도 얘기해 줬을 건데 Yes, he is late for class.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는 수업에 늦었네. 그는 수업에 지각했냐? 그랬더니 Yes, he is late for class. 그래, 그는 수업에 지각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re you free this afternoon? 했더니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 그러면 무슨 뭐라고 묻고 답한 건지 우리 말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오후에 한가하니. 너는 한가하니? 오늘 오후에 그랬더니 아니. 한가하지 않다. 오후에. 오늘 오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Are Jane and Laura sisters? 라고 물어봤더니 No, they aren't. Jane sisters. No, they aren't sisters. 그러면 해석해 주세요. 자매니? 말도 제인과 로라는 자매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자매 그들은 자매가 제가... 아니다. 데인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제인 앤드 로라. 제인 앤드 로라. No, Jane and Laura aren't sisters. 제인과 로라는 자매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C에 1번 해볼까요? You are weak. You are weak. You aren't strong.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약하다. 너는 힘세지 않다. 오케이. Weak 뜻은? 약한. Strong의 뜻은? 힘. 힘센.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를 썼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Rocks are hard? 미안, 잠시만요. Rocks are hard. Rocks are hard? Rocks aren't soft. Rocks aren't soft.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락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줬다. 어? 돌, 바위란 뜻이라고요. 그럼 rocks are hard는 무슨 뜻이에요? 돌은 딱딱하다. 돌은 딱딱하다. 돌은 딱딱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계속해서 어떤 시인데 반대되는 말인 거 눈치 못 챘어요? 여기 보면 여긴 반대말은 아니네. 여기는 춤추는 사람, 여기는 노래하는 사람. 댄서다, 가수가 아니다 그러고 있고, 약하다, 강하지 않다 그러고 있고, 단단하다, 부드럽지 않다 그러고 있고. 근데 여기에 락스를 또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 쓰는 게 인칭 대명사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라고요. 그래서 락스 대신에 뭘 쓰는 게 정답이겠어요? 왜 it이 아니고 they입니까? 여기에 rock이 아니고 rocks라고 했고 안만 길어봤자 they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여러 개 여러 개니까 they로 받았고요. 뭐 대신 왔어요? rocks 대신 왔죠. 무슨 격이에요? 수격. 오케이, 계속해서 3번 John is in the pool. John is in the pool. He is in the in his room. Hey, okay, John is in the pool. He isn't in the room. 의 뜻은 John은 수영장에 있다. 그는 그의 방에 없다. 있습니까? John. 남자 몇 명이야? 근데 애초에 이거를 she isn't라고 해놨네. 남자 이름을 she로 받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4번 Steve and I are handsome. Steve and I are handsome. We aren't ugly. We aren't ugly. 뭔 소리예요? 스티브와 나는 잘생겼어.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다. 스티브 앤 아이 안만 길어봤죠? 스티브와 존이었으면 스티브 앤 아이가 아니고 스티브 앤 존이었으면 안만 길어봤죠? 데인데 스티브 앤 아이니까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이니까 그냥 뭐라 그러면 돼?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I am 아니에요? 이거 안 만들어봤자 we인데 너는 we am이냐? we are지. I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I am 하면 안 돼요. 네. 안 만들어봤자 해보고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야?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대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대열은 그것들도 데이하고 또 너도 헷갈리는구나. 데이하고 대열하고 또 헷갈리는 사람 또 나왔습니다. 이건 도대체 몇 번 한 20번 설명해야 되나? 뭐? Go there 이러지 않던가요? Go there가 무슨 뜻이래? 그럼 대야는 원래 뜻은 뭐래? 거기 뭔 자꾸 데이야. 데어하고 데이는 다르다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데어의 1번 뜻은 원래 뜻은 거기에란 뜻인데 근데 데어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얘도 아까 전에 it이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듯이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되고 there is, there라는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다. 둘 다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무슨 얘기할 때 쓴다.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쓴다. 그냥 있다,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there is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 개. 아 그래? 여러 개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 아니야? 그럼 데이 이즈입니까? There is는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he, she, it 공통점 전부 다 하나 아니에요? 하나? 남자 한 명 he, 여자 한 명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it 그러니까 there is는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there are는 여러 개 여기에 지금
어디에가 보이고 있고요. 누가다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다 배들이 있대요. 하나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 그러니까 there are 한다고요. 몇 가지 뜻이 뭐야? there are boats가 배들이 있다. 배들이 있다. 거기에라고 하지 않는다. 원래 뜻은 거기에지만. 그러면 벽에 큰 시계가 있대요. 'There is a big clock.' 무슨 뜻이야? 벽에 큰 시계가. 큰 시계가 있다. 어, big clock. 안만 길어봤자. 큰 시계.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이거 있고 여기에 s 안 붙었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it이죠. it. 그러니까 일단 얘기할 때 is를 쓴다고요. 여기 day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있다가 아니고 없다 하니까 not도 집어넣으란 얘기네. 그니까 그래서 우유병이 없다. There isn't a big bottle. 어디에? Refrigerator. 헤이, 어디에 냉장고 안에, 어디에 벽 위에, 어디에 호수 위에, 전부 다 뭘 달고 있네, 뭘 달고 있어. 이거 보고 뭐라 그러, 뭐라면서 배웠더라 이거. 아이고야. 무엇이란 질문을 어디, 언제, 어떻게, 왜로 바꿔주니까 어디, 어디, 어디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 make bottle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is인데 not 붙여서 isn't 해서 없다. 유병 없다. 아, 딱 오래 걸렸다. 저희 통과하는데.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자. 저희가 08로 넘어가겠네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다음 시간에 시험 칠 건데요. 시험을 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단어 공부하고 시험 칠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